자, 51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시기는 중개 의뢰시입니다. 중개 의뢰가 뭡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개 의뢰지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 행사 시기, 실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중개 완성, 계약 성립시입니다. 계약 성립시. 계약 성립되어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수임료니까 수임, 받을 숫자, 임무를 받으면, 즉 소송 대리해 주십시오. 그 수임만 받으면 바로 보수를 받을 수 있죠. 변호사 보수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러나 우리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이 성립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청구권 소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이 깨진 경우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부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사례인데 40억짜리를 팔았는데 계약금을 2천만 원 받았대요. 2천만 원 가계약금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 다음날 계약 깬다고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2천만 원 떼이도 좋으니까 계약 좀 깨자 이러니까 매도인은 공돈 2천만 원 생겼다고 좋다고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지 알았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40억에 대해서 4구 36 3600만 원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 제기해가지고 1심 판결 3600만 원 주라고 나왔어요. 판결이. 그래서 저보고 지금 받은 거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냥 2천만 원 다 먹으려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토해내게 생겼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딨냐. 저한테 따지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판사한테 이야기하세요. 항소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계약금을 통상 10%를 주고받는 게 관행이잖아요. 10% 4억 받았으면 3,600만 원 보수 주더라도 남는 거죠. 2천만 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계약금은 통상 10%를 받는 게 그래서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이 깨져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죠. 근데 거의 저도 옛날에 중개업 하면서 이거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계약 깨지면 그냥 아이고 깨졌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소송 당사자가 순진해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확인설명 제대로 안 해가지고 계약 깬다 이렇게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송비가 더 들 수도 있다고. 변호사비 400, 500, 500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래버리면 오히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개보수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가 구분이 됩니다. 주택하고 주택 외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인 경우에는 0.9%, 임대차인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인터넷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 0.9% 곱하니까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0.9%를 눌러야 되고 퍼센트 안 누르려면 0.9라고 적으면 안 되고 0.009라고 해야 되겠죠. 곱하기를 하려면 아니면 0.9%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세면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목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면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한 55평까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분양평수로 따지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다 그 주방시설 이런 걸 다 갖춰놨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질의가 들어왔던데요. 분명히 업무용으로 쓴대요. 그 업무용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안 쓰고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그러면 0.9% 받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 세면시설 설치돼 있고 싱크대 설치돼 있고 그러면 실제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이거는 0.4, 0.5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이건 주택이냐 주택외냐 이게 공부상 용도이지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달리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용이라고 돼 있지만 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냐면 51페이지 맨 밑에 돼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52페이지 맨 위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니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다만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 시설이 같이 딸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매매인 경우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에는 모두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도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말도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이거 협의, 우리 백화점 물건도 다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닙니다.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된다는 것보다 깎을 수 있습니다. 깎을 수만 있고 더 많이 받는 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싸워가지고 언제 협의했냐 이렇게 싸우면 해결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법도 없다고요. 어쨌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가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양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정리해놨습니다. 거기에 2분의 1에 보면은 몇 번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시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주택의 면적이 50, 상가 면적이 50제곱미터 이렇게 똑같다면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그럼 2분의 1도 포함이죠. 딱 절반이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금액의 산정입니다. 4번의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된다. 단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한다. 예, 이거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인데요.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분양가가 가령 5억이다.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계약금이 들어가고요.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5천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피가 5천만 원 붙었다면 실제 주고받는 1억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한다. 2번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는 상가는 0.9%니까 298, 180만원이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시도조례를 따르는데 시도조례에 보면 2억 이상인 경우는 0.4%라고 되어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0.4%다 서울시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1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니까 120만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인데 자 가령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면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근데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만약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 이렇게 보증금 500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한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요율은 주택인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현업에서 이런 거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이야기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벌쩍 뜹니다. 이거 50만 원인데 겨우 깎아서 45만 원 해놓은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도 더 내려갑니다.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보수가 만약에 곱하기 0.9%를 주택 외라고 가정한다면 얼마 차이 나냐고 이게 5천만 원일 경우에는 59, 45, 45만 원인데 이게 3,300이면 얼마입니까? 39, 27, 39, 27, 30만 원도 안 되잖아요. 15만 원 넘게 차이 나죠? 5만 원 깎아주는데 월세.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절대 안 깎아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게 45만 원인 경우. 자 결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다음 주에 문제 있습니다. 이하라고 X로 해놨습니다. 이하가 아니고 뭐라고요? 미만인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도인이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매매했습니다. 매매하고 다시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들어가죠. 동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두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A 개업 공개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중개했고 을은 다시 사가지고 이거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이 사가지고 병한테 세를 놨다고요. 근데 A 혼자서 이거 다 중개했다고 이것도 중개하고 둘 다 그랬을 때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A 개업 공개사가 을 매수인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가 20만원. 그럼 답이 100만원, 80만원 중에 답이 뭐냐고요.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답은 100만원이라고. 이거는 매매에 대한 거 임대차에 대한 거 받을 수 있어. 왜?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한테 세를 놨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를 갑한테 세를 놨으면 80만원밖에 못 받겠죠. 병한테 다른 사람한테 지금 세 놨다고 했어요. 시험은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다고.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동일한 기회 동일 당사자, 이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해야 돼요. 동일한 기회가 아니고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1년 있다가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또 내야 되죠. 동일한 기회가 아니니까 동일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53페이지 중개보수 산정방법입니다. 거래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고 만약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도조례에 의하면 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죠. 시험에 조례가 얼마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묻지 않아요. 만약에 2억짜리를 중개했으면 2억짜리는 0.4%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조례가. 그러면 80만원입니다. 2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했으면. 근데 2억 미만인 경우는 시도조례에 의하면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은 5, 5구 45, 얼마에 95만원이잖아요. 모순이잖아. 모순. 이게 2억짜리 중개하면 80만원밖에 못 받는데 1억 9천짜리 중개하면 95만원 받으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거 2억에서 조금만 깎아주세요. 10만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출액은 95만원이지만 한도액은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95만원 산출액이 나와도 8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1억 6천짜리 중개하든 2억짜리 중개하든 모두 중개보수는 8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보수의 적용기준입니다. 산출된 보수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다음 주 문제가 있는데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최대 0.9%다. X죠? 한쪽에 받는 게 0.9라고 합산하면 곱하기면 1.8이라고 양쪽 다 받으니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따른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평택하고 천안하고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천안에 있는 중개사무소 분사무소에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고요. 이런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냐고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기준이니까 어느 시도 조례입니까? 이런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죠. 천안시 조례가 아니라 충남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니까. 시도라고 하면 아무 말이 없어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별도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개보수에 합산시키지 않는다고요. 아까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또 합산시킨다고 했어요.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권리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별도로 돈을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7번 중개보수 지급시기 등입니다. 1번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예,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치러야.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2번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순행하는 것은 동법 제33조 3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유권 해석이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라고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중개보수 10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시험에 나왔고요. 엄밀히 말하면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못 받죠. 그렇게까지 구분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왔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어쨌든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그건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합니다.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실비 청구권은 그 실비 지금 5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그 프린트 내드린 건 52번에 보면 수수료가 있는데 그 52번에 실비가 어디에 있느냐면 실비가 19번, 18번, 17번, 16번, 15번, 15번부터 있네요. 15번부터 실비가 있는데 15번 52번에 15번 실비가 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 우리 실비 포장마차 이런 것처럼 실비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고자 하는 의뢰인, 이전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부담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집주인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거 없어요. 그냥 권리 이전 의뢰인 즉 매수인 또는 임대인까지만 시험에 나왔어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까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 받습니다.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인이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민법 판례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권리관계가 깨끗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므로 매도인이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도인한테 받는 경우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현실하고 이론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개업공개사가 냅니다. 현실은.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했었죠. 오늘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는다.
그다음에 계약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우리 중개와 관련해서는 한도액이 따로 없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또는 차비 숙박비 들어간 거 있으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으면 30만 원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한도액이 30만 원이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원거리 교통비, 멀리 가는 교통비, 원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 교통비, 그 다음에 이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 매수 신청 대리 실비로 못 받는다. 왜 못 받냐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4번에 보면 상담 및 권리 분석 수료 등을 5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 이런 거는 따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동그라미 19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개 보수를 했습니다. 중개 보수. 자, 그다음에 54페이지 지도 감독인데요. 지도 감독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암기하라는 말을 많이 안 했는데 2차 과목은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뭐 쉽게 우리가 강의할 때는 이해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1차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암기하고 암기 안 되면 이해하고 자꾸 해야 되지 무조건 이해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민법이고 학개론도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암기하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죠. 하면 요구도 먹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암기하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지도감독 관청인데 지도감독 관청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꾸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더라도 어차피 극복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지도감독관청 12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별표가 있습니다. 12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2번에 지도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그리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 지부 협회 지부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 관청이 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한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12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지금 동그라미 1번만 알면 되는데 2번, 3번, 4번은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 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한다. 그리고 이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번. 50번에 있죠? 50번.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밑줄 치놓으세요. 50번에 동그라미 3번. 자, 다시 54페이지, 우리 서브노트 54페이지에 보면 지도감독 3번 사유를 보니까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검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이제 조사를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실무적으로는 민원 제기된 건들만 조사를 나가요. 의뢰인이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악덕 민원인들이 많아요. 개업공개사하고 분쟁해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기가 손해봤다 생각하면 그 해결 받으려고 계속 민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민원 제기된 것만 쉽게 말하면 조사를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다. 4번 지도감독 방법입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3번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즉 공무원증 및 및입니다.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둘 다. 무등록 업자 사무소도 포함한다. 즉 무등록 중개업사 중개사무소에도 들어가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법으로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5페이지 지도 감독 위반 시 제재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는 동그라미 1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협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자, 그러면 옛날에가 아니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확인 설명 위반하면 옛날에는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했을까요? 강화했다고 했을까요? 즉 500만 원 과태료하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하고 뭐가 더 무거운 제재냐고요. 예, 국토부에서는 그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업무 정지를 더 무거운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옛날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에서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고 했어요. 제재를 6개월 동안 문 닫아버리면 월세 계속 내고 문 닫는 거는 차라리 500만 원 돈을 떼우는 것보다 더 무겁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5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